비슷한 상황 같은데 어떤 때는 유죄, 어떤 때는 무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유무죄 그 경계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판결의 경계 시간입니다. 네, 판결의 경계 오늘의 주제는 유언의 경계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.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A씨는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대신 차남과 삼남에게 각 3천만 원, 딸에게 1천만 원, 그리고 아내에게 매월 60만 원씩 전달하라 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. 이후 아내와 세 자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. 법원은 이 유언에 효력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두 번째 사건입니다. 입원 중 병세가 악화된 B씨는 재산을 모두 후처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. 기력이 없어서 말하기가 힘들었던 B씨는 변호사가 읽어주는 내용에 응, 어 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는데요. 이후 B씨 전처의 자녀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남긴 유언이라며 무효를 주장. 법원은 이 유언에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언회 같은 경우에요.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효력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. 이런 사건, 이런 판결 되게 많죠. 예, 맞습니다. 아, 저한테도 상담 오는 사람들 많아요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기자 왜? 기자님한테 상담. 카테고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시는 거예요? 제가 어떤 날은 뭐 연애 상담도 했다고 하시고, 유언 상담도 했다고 하시고. 제가 재판받는 법에 대해서는 책도 썼고요. 예. 100차례 이상 소송 하면서 제 네. 경험담이기 때문에 제 책이 특히 교도소, 구치소에서 굉장히 권리 읽혀가지고요. 팬레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, 교도소에서.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요즘은 아무리 이렇게 유언해도 자식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닙니다. 우선적으로는 그 유언이 먼저인가요? 예, 우선이에요. 어, 그래요? 예, 예. 아, 근데 일정 부분이 있어요. 유류분. 유류분이라서 아. 원래 받을 몫의 2분의 1은 어. 유언을 넘어서서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.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일단 유언의 법적인 정의부터 한번 알아봐야 예. 될 것 같은데요? 네. 그 유언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이제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보통은 표현하는데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 가족들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네. 것들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. 네네. 단순히 그냥 법률적인 관계, 그러니까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유언 집행자 또 한 가지가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인지가 해당돼요. 내가 죽으면서 얘 내 아들이야,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효력이 있어요. 근데 대부분 법률 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만